자, 옆에 얘기합니다. 너는 237 살리, 237 나라 살릴 사람이야. 얘기하십니다. 분위기 훨씬 좋네요. 맞죠? 자, 기도문 준비됐나요? 자, 다 같이 모든 기도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옆에 얘기합니다.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너를 위해 기도할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보좌에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자, 옆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자. 그리스도로 충만합시다. 오늘도 시작.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하시고 에덴의 축복이 나 가정 현장에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와 앉아 있는 모든 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정확한 언약 속에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부구역자 시대가 일어나 70 제자들이 일어나고 70 현장과 나라와 종족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나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공부와 모든 것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얘기합니다. 너를 위해 기도할게. 자, 얘기합니다.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자, 다시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합니다. 너는 반드시 237 나라 살릴 거야. 자, 자리에 앉습니다. 아, 너무 잘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항상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상은 지금부터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적 서밋의 구 세팅. 따라합니다. 구 세팅. 자, 얘기합니다. 구 세팅. 자, 오늘 아까 기도했는데요. 뭐라 했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디 안에서 기도하고요? 항상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뭐 하고 구하라고요? 깨어 구하라. 그리고요, 모든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분들, 우리 렘넌트들을 기도 속에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요, 절대로 가두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가두지 마라. 가두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일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나를 가두면 안 돼요. 내 자식을 보면서 가두면 안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가두면 안 돼요. 뭘로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수준으로 가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중단되지 않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가두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아, 너는 잘 못해. 너는 2, 3주 못 가. 너는 제자가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대로 돼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하고 어디에 담기죠? 우리 마음에, heart, 우리 마음에 담기고요. 우리의 마음에 담긴 게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의 뇌, 또 어디로 갈까요? 우리의 몸으로 가요. 내 육신으로도 전달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 따라합니다. 영원. 하나님 나라냐? 사탄의 나라냐? 연결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된 대로 응답받아요. 우리 뇌가요, 신기하게 지어져 있어요. 우리 브레인이 우리가 본 것,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받아들여요. 근데 새로운 거, 신기한 거, 이런 거는 딱 막아버립니다. 우리 뇌의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생각한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렘넌트들 따라합니다. 가두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없어요. 오늘 피곤하면 누워 괜찮아요. 앉아서 예배 드려도 누워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근데 오늘 다 같이 예배 드리니까 앉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 야야, 그렇게 하지 마. 그거는 우리가 계속 가두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에디슨이요. 정말 머리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에디슨 집에 가정통신문을 보냈어요. 뭘 보냈다고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에디슨 너무 똑똑해요, 어머님. 어머님 칭찬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은 전능하니까 당신의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학교 선생님이 머리 안 좋다고, 너 학교 나오지 마. 너 머리 안 좋으니까. 근데요, 그 에디슨 엄마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에디슨한테 그걸 읽어줬어요. 자기가 해석해서 뭐라고 읽어줬냐.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학교에서 품을 수가 없어서 엄마가 교육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은 큽니다. 에디슨 엄마가. 그럼 에디슨 뭐가 됐죠? 세계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따라합니다. 가두지 마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언약 속에. 언약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는 어렵다. 그럼 어렵다 하는 거기에 갇힌다. 나는 가난하다. 하면 가난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공부 못해. 전사님 어렸을 때 아, 나는 수학을 못해.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는 수학을 못해. 그러니까 집에서도 부모님이 너는 수학을 못해. 그랬어요. 누구 닮아서 수학을 못해? 엄마 닮아서 수학을 못해. 근데요. 전우사님 미국 갔는데 미국에서 하이스쿨 다닐 때 수학을 100점 맞았어요. 진짜. 그래서 전우사님이 수학을 못해 이 생각이 없어졌어요. 아,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절대로 내 생각 속에, 내 경험 속에, 내 수준에 가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따라합니다. 나는 2, 3, 7을 살릴 사람이야. 따라합니다. 괜찮아. 알겠죠? 다리 이렇게 벌리고 있어도 괜찮아. 예배 드릴 때. 괜찮아. 알겠지? 신발 벗고 있어도 괜찮아. 알았죠? 가두면 안 돼. 어떠한 생각에도 가두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따라합니다. 우리의 눈은 언약을 향하고 우리 마음에는 말씀을 담고. 알겠죠?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요? 언약을 향하고 보좌를 향하고. 우리 마음은 뭘 담아요? 말씀을 담고 사람의 말,
지나가는 일 상처를 마음에 담는 게 아니라 뭘 담아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알겠죠? 따라합니다. 우리는 70인의 제자입니다. 자, 우리 이것만 딱 하고 넘어갑시다. 오늘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남은 자. 남은 자입니다. 뭘 위해서 남은 자? 복음 때문에 남은 자예요. 앞으로 나는요,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증가할 전도자예요. Jesus is the Christ라는 이 사실을 전달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면 다 끝났다. 어떠한 것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문제가 왜 되지 않냐? 나에게 뭐가 있어요?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자, 옆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 I am the truth and the life.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요, 갈등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만남 속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막 어쩔 TV 그랬는데, 젖절 냉장고다, 알겠지? 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갈등은 뭐가 되냐? 뭐가 돼요? 갈등은 갱신의 기회가 됩니다. 언약 붙잡고 또 넘어가게 되는 기회가 돼요. 위기 올수 있어요? 없어요? 위기 많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길에 돌덩이도 있고, 산도 크다란 거 나오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오퍼튜니티, 뭐죠? 기회가 된다 하셨어요. 따라합니다. 복음이면 끝났다.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뭐냐? 따라합니다. 70 제자. 그 사람이 70인 제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70인 제자예요, 아니에요? 우리 다 70인 제자예요. 알았죠? 목사님 말씀 듣는데, 저 권사님만 70인 제자 같고, 나는 70인 제자 아직 아닌데.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70인 제자. 자, 옆에 한번 보세요. 너는 70인 제자. 이미 70인 제자로 하나님 우리 불러주셨습니다. 70인 제자, 70명만 돼요? 70명만 돼요? 숫자 개념이 아니라 하셨죠?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 그한 사람이면 된다 하셨습니다. 그한 사람 때문에 2, 3, 7 나라 다 살릴 수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셨죠? 자, 남은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따릅니다. 남을 자. 남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힘이 있어야 되죠. 힘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70 지역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 줄수 있어요. 우리 집에 영향 줄수 있어요. 우리 집에요. 자, 집에 딱 갔다. 엄마가 세요? 아빠가 세요? 싸우면? 자, 엄마 손 들어봅니다. 싸우면 엄마가 이긴다. 자, 내리고. 싸우면 아빠가 이긴다. 아, 아빠가 이긴다. 자, 내리시고. 자, 오늘 요 사실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자, 집에 있잖아요. 엄마가 말빨이 더 세고 아빠가 말빨이 더센것 같죠? 아니에요. 누가 더 세냐? 따라합니다. 언약 가진 사람. 야,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이 집에서 가장 영향 줄수 있어요.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이 렘넌트일 수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그 렘넌트가 영적 힘이 있어요. 그 렘넌트 때문에 엄마 아빠까지 다살수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엄마가 힘이 있다. 그러면 그 엄마 때문에 불신자 남편도 살고 자식들도 살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 있는 한 사람이 내 집에 영향을 줘요. 그게 뭐냐? 70지역입니다. 지역에 가가 복음을 꼭 못 전해도 내가 있는 가정이 내 지역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리고 옆에 보세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반 렘넌트가 내 70지역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내 옆에 말 안 해도 다락방을 못 해도 영향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갑니다. 그게 뭐냐? 70지역. 뭐냐? 따라합니다. 영향 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 수 있어요. 이렇고 저렇고 틀렸다 맞다 하는 얘기들은 다 지나가는 거. 다 지나가는 거고 성경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그 한 사람. 70제자. 그 사람이 뭘 살려요? 70지역을 살립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남은 자로, 남을 자로, 그 다음에 뭐예요? 반대로 남을 자고요. 죄송해요. 남는 자. 자, 남을 자인데요. 그러면 남을 자는 뭐냐? 문화를 바꿔요. 그래서 70종족. 따라합니다. 70종족. 자, 우리나라 말고도 우리 기도하고 있죠. 따라합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가면 5천 개의 종족이 있는데, 자, 전도사님이 중국 하면 안 되고, 시국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시국에 미션 캠프 갔어요. 미션 캠프를 갔는데, 중국에 가니까 선교사님이 저를 완전 중국 사람 집에 보낸 거예요. 깜짝 놀랐어. 호텔이 아니야. 호텔이 아니고 중국 진짜 사람 집에 전도사님 보냈어요. 가니까 땅바닥 이게 아니고 그냥 시멘트. 땅바닥이 시멘트고 어머 밥을 먹는데 이상한 거 먹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날 밥 먹고 계속 화장실 갔어. 계속 화장실 쭉쭉 나왔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화장실을 갔는데 어머나 화장실이 완전 밑에가 보이는 화장실. 어머 제가 그때 그 갔는데 결혼 안 했을 때였는데 어머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자는데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땅바닥에 다 잤어요. 막 모기가 막 물고 이랬는데 살이 한 3kg 빠져서 왔어요. 3kg. 근데 그 선교사님 저한테 비행기 공항에서 중국 공항에서 이 말씀 하셨어요. 선교란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나라의 사람들이 신발을 신게 해주는 거다. 글을 모르는 나라에 있는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주는 거다. 그게 선교다. 뭐예요? 따라합니다.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70종족화가 뭐냐? 문화를 바꾸는 거. 어떤 나라에는 글자 몰라. 글자를 가르쳐줘요.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지금 이 책 꼭 읽어야 되는데 랩런트들 다음 주까지 받을게요. 이 책 꼭 읽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기도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아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기적입니다.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이곳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어느 나라 가서 이 얘기 했을까요? 어느 나라? 학교도 없고 가난하고 어느 나라 갔을까 지니야? 조선. 우리나라가 이랬다니까요. 학교도 없고 교육도 없고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런 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잖아요. 그게 뭐냐? 70 종족이란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있는 2, 30 나라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 문화를 전하는 거예요. 찬양은 없잖아요, 찬양. 5천 종족에 이 찬양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70 종족입니다. 따라합니다.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사람. 그게 누구냐? 남을자예요. 쉽죠? 자, 그다음 마지막 뭐죠? 남?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남길자입니다. 뭘 남겨요? 뭘 남길 겁니까? 전도사님도 장례식 여러 번 갔는데 돈을 남기겠습니까? 돈? 집 문서? 아니면 보험? 보험 그거 사망보험금? 그거 남길 거예요? 뭐 남기실 거예요? 아니면 차? BM 뭐 BMA 차? 뭐 그런 거? 따라합니다. 후대. 우리는 없어질 돈, 학력, 스펙 그런 거 남기는 사람이 아니고 뭘 남길 사람? 후대를 남길 자. 따라합니다. 후대를 남길 사람이야. 우리는 후대를 남길 사람들입니다. 엄청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그냥 복음 받아래. 예수는 그리스도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따라합니다. 이 복음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가치가 있는 복음이야. 우리는 매일 듣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미국, 아프리카, 전 세계 사람들은 이 복음 들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따라합니다. 70 제자. 따라합니다. 70, 뭐죠? 지역, 따라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그래서 우리 후대들 통해서 뭐할 거냐? 70 나라를 살리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메시지 잘못 알아들어도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따라합니다. 남은 자. 뭐 때문에 남은 자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 그럼 남는 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돼요. 남는 자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무슨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를 바꿀 남을 자. 그리고 우리는 후대를 세울 남길 자의 그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지 종이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메시지 종이. 자, 우리 방금 했는데요. 따로 떨어져 있는 렘넌트 전도학 10가지 발판 보겠습니다. 렘넌트 전도학 10가지 발판. 지난주에, 자, 첫 번째 발판 뭐였죠? 하나님의, 이거 10관 끝나고 나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With. 하나님이 지금 with. 나와 함께 하세요. God is with me.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은 70 제자, 어떻게 찾지? 내 반에 있는 아이들이 70 제자입니다. 내가 70 제자고요. 우리가 70 제자예요. 임마누엘. 그 다음 뭐죠? 원네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고 계세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죠, 사무엘? 맞아요. 자, 두 번째. 지난주 뭐 했죠?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방법. 따라합니다.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돈 아닙니다. 돈 좋아하잖아요? 돈 좋아해요. 공부? 그것도 아닙니다. 뭐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작은 작품을 만들어라. 세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능력. 따라합니다. 오직. 자, 오직입니다. 우리 서론만 잠깐 볼게요. 시작. 렘넌트 전도왕 메모. 시작. 렘넌트들은 렘넌트 전도왕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해 보면 메모할 것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잠들기 전에 조금 보고 눈 뜨고 일어나서 보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 뭐 돼요? 각이 언제 할까요? 따라합니다. 눈 뜨기 전. 눈 뜨고 나서. 눈 뜨기 전. 그러니까는 자고 일어났을 때 자기 전. 두 가지죠. 자기 전에 자고 일어나서 몇 분? 따라합니다. 5분. 침대에 딱 자기 전에 한다. 기도 수첩. 자기 전에. 일어나서 한다. 일어나서. 아침에 한다. 둘 다 안 하나? 자, 다시. 자기 전에 한다. 오케이. 지환이. 선생님들도. 저녁에 한다. 손 들어보면 저녁에. 선생님들도. 하면 내리시고. 아침에 하신다. 아침에 하신다. 윤서도 아침에 하나? 아침에 해요. 자, 자기 전하고 아침에 몇 분이요? 5분. 5분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발판이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고, 두 번째 발판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 세 번째 발판 하나님 능력, 오직 능력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기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마음 동그라미. 어디 새겨요?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 마음에 딱 붙잡고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렘넌트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준비할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마다 렘넌트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작품을 만들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9가지만 볼게요. 따라합니다. 굿 세팅. 지금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흐름이에요. 따라 굿 세팅. 굿 세팅 오늘 외우시고 반별로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자, 굿 세팅입니다. 따라합니다. 삼생명. 따라합니다. 삼초월. 따라합니다. 삼전무후무. 따라합니다. 삼삼삼.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어요. 박수 한번 시작. 딱 집중하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옆에 놔두시고 딱 집중합니다. 박수 한번 시작. 그냥 집중하세요. 알겠죠? 옆에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자, 따라합니다. 삼생명.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심어 두셨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나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로 하나님 떠난 난데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믿고 고백한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예요. 하나님의 형상 어디 있나요,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이미 심어두셨어요. 이거 회복되는 거에 초점 둬라. 얘기하셨죠? 2장 7절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영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성령이 날마다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세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있을 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뭐가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나면 옆에 말 안 해도 영향이 가요. 그게 영적인 거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말씀을 받을 때만이 내가 삽니다. 말씀 받을 때. 놀고 내 생각하고 내 경험 얘기할 때는 성령 역사 안 해요. 뭐 할 때 역사한다고요? 말씀이 임할 때 살아서 나에게 역사합니다. 그리고요, 2장 18절에 나와 관계된 가장 가까운 곳, 가정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가두지 마세요. 옆에 있는 렘넌트를 놔두세요. 놔두는데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요거 삼 생명으로 뭐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충만. 하나님, 이 삼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영이 살아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성령 역사. 그리고요, 두 번째 따라하면 삼초월. 요건 뭐냐?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 계신 곳이 보좌인데, 우리 렘넌트 좋아하는 성경 구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시온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냐?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 주셨어요. 어디 가가 찾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 어떻게 할까요? 아 문제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이미 이걸 주셨어요. 요거를 알아차리는 순간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 내 안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 두셨구나. 아,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보고 찾는 게 아니구나. 다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시공간 초월. 이 말씀을 받았는데 미국에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가 말씀 붙잡고 있는데 불신자 남편이 살아요. 내가 말씀 붙잡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 전달되죠. 그게 뭐냐? 상태예요. 내가 지금 악한 마음 품고 있다. 내가 지금 사단으로 충만해 있다. 자식한테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전달돼요. 내가 불신앙 가득 차 있다.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그 불신앙이 내 자녀하고 같이 안 있는데도 전달돼요. 그게 뭐냐? 영적인 거. 따라합니다. 영적 상태. 그래서 시공간 초월 역사하시고요. 그 다음 뭐죠? 237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든 것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3초월 했죠? 따라합니다. 3전무후무. 요거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디에요? 먼저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 보이시고요. 그리고요. 어디에? 내 따라합니다. 공부에. 하나님 내 공부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렘넌트가 매일 언약 잡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2, 3, 7 나라 앉을 만큼 축복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 렘넌트랑 그 부모님 수준은 아, 2, 3, 7 갈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요, 그 렘넌트가 매일 강단 말씀, 매일 초등부 말씀 언약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렘넌트 하고 있는 학업에, 공부에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 그 집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희한하죠. 그래요. 그게 뭐냐? 전무후무 응답이 나타납니다. 뭐 할 만큼 나타날까요? 그냥 밥 먹고 살 만큼, 옷 한 벌 살을 만큼, 가방 한 개 좋은 거 살 만큼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릴 만큼. 그만큼 하나님 내 업에 우리 교회에 축복하세요. 그만큼. 내 수준 그 정도 아닙니다. 집 사고 그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그 정도 아니에요. 이 삼칠나라 5천 종족을 다 변화시킬 만큼 내 옆에 있는 앉아있는 렘넌트를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그 정도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알겠죠? 따라합니다. 복음은 따라하세요. 복음은 중단되지 않는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와도 복음은 중단되지 않고 70인 제자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들은 이미 살아나고 있어요. 신기하죠? 내 혼자 안 된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래서 따라합니다. 70 제자. 우리 다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 랩런트들 다70 제자입니다. 알겠죠? 니나 제자해라. 그거 아니에요. 다70 제자예요. 그래서 그70 제자 가지고 뭐할 거냐? 2, 3, 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하겠다. 그게 지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겠다. 이거 뭐 70이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70명만 된다. 아닙니다. 알겠죠? 따라합니다. 내가 70 제자고요. 내가 70 제자니까 우리 집은 70 가정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불신자 남편 있어요? 불신자 있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따라합니다. 정확한 언약대로 되지. 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 절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될줄 확신합니다. 저희 아까 전도와 기도 있죠?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와 기도. 다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렘넌트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준비할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작품을 만들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